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 동시집 도깨비반에 실려있는 동시 두 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할아버지 선생님 정하선. 한일, 두이, 석삼, 달월, 불화, 몰수, 하늘천, 따지, 거물현. 대한이와 민국이는 잘도 따라 읽는데 준이와 철이는 장난만 쳤어요. 그래도 할아버지 선생님은 이 이쁜 놈들 하면서 모두 다 한 번씩 꼭 껴안아 주셨어요. 눈이 커야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? 다섯 개요. 한민이가 말했다. 20개요. 민수가 말했다. 아닌데 100개예요. 지은이가 말했다. 그래, 다 맞았어요. 하늘의 별은 눈이 큰 만큼 보이는 거예요. 예, 정하선 동시집 도깨비 바늘에서 두 편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